어제 울릉도에 울렸던 경보음이 오늘은 일본에서 울렸습니다. 북한이 쏜 ICBM이 일본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걸로 관측됐었는데요. 일본까지 닿지 못하고 추락은 했지만 이 기시다 총리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공휴일인 문화의 날을 맞은 일본에서 아침부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칸센 탑승객이나 승강장에 있던 승객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전 8시 도쿄에서 3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야기현과 니가타현, 야마가타현 상공을 지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해당 지역의 긴급 경보 시스템인 J-Alert를 발령한 겁니다. 거의 한 달 전인 지난달 4일 도쿄까지 J-Alert가 발령돼 혼란이 빚어지고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실제 아오모리현 상공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은 일본 열도로 오기 전에 사라졌고 일본 정부의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미사일 낙하 우스도의 위험성을 速やかに 오시라스 일본 上空의 통과의 가능성이 있다면 その時点で J アラートは発令するものと。 기시다 총리는 NSC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실제 일본 열도 상공으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진 않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J-Alert가 발동되면서 일본은 긴장감 속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